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 6월 3일 6월 2일 수요일입니다. 용처사 제68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용처사 68기는 2021년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2주간 8차례 총파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6명의 선생님 모시고 서울 소서역 현대 벤처별 오피스텔에서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총파 스캠프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용처사는 총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총파 아카데미입니다.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다음에 선생님이 안내할 것은 제4기 수서 상복부 수학관 총파 개인교습입니다. 항공창 쌤이 담당합니다. 6월 16일 수요일 저녁 9시 그리고 10시에 두 차례 상복부 수학관 중강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6월 24일 목요일 오후 8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상복부 총파 교육 그리고 6월 2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 소아관 총파 교육을 두 사람의 선생님 모시고 두 분의 선생님 대상으로 실습 위주 교육을 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소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법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수서 심장 초음파 제38기 이규철 원장님이 진행합니다. 6월 23일, 6월 25일, 6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서 연속해서 초음파 심장 초음파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규철 원장님의 꼼꼼하고 스마트한 교육이 선생님의 초음파 걱정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신청하신 선생님께는 이 이교체 원장님 심장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정원 5명입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소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 골 오늘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정례 이성현 선생님이 보내주신 정례입니다. 66세 여성으로 소아불량 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SMA가 증대되어 있고 뇌강에 협소화가 보입니다. SMA 종단상에서 다이섹션이 의심이 됩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상장음악 동맥에 직경이 확장되어 있고 뇌강에 보면 헬류 신호가 보이는 부분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MA 스롬보시스 다이섹션 또는 다이섹션이 의심됩니다. 요 SMA 장축상을 관찰했습니다. 장축상에서도 헬류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길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롬보시스보다 다이섹션으로 생각됩니다. 다이섹션 해리 부위도 시간이 경과되면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추정 초음파 진단은 앞도면 SMA 다이섹션으로 의심이 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해저 개인기어스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요청에서 질환별 초음파 강의, 질환별 초음파 강의,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교육 USB를 소개해드립니다. 이 USB는 굉장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128기가 USB에 들어 있습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질환 초음파가 들어 있습니다. 스캔법 초음파 33만 원, 질환별 초음파 강의 33만 원, 두개다 같이 주문하면 60만 원으로 할인해 드립니다. 다음에 이 초음파 정내집이 있습니다. 임상일을 위한 초음파 정내집, 송도 초음파 소식지입니다. 제1호부터 500호를 들어있는 USB를 소개드립니다. USB 신청은 농협 1500-1251-21-041 김일봉으로 15만 원 입금 후에 선생님의 성함, 주소,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면,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작한 스캔법, 질환별 초음파 강좌, 그리고 정내집이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